안녕하세요. 고니치와.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방문한 교토에 대해서 그리고 교토의 축구팀 교토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 해버지 지성파르크님이 유럽 무대에 진출하시기 전에 뛰셨던 이곳 바로 교토 상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축구 선수와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이라면 2002 한일 월드컵 기점으로 박지성 전 선수님은 히든크천 감독님과 PSV 아인트호벤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2002 한일 월드컵 전 우리의 지성과 지성파르크님은 어디 계셨나요? 네, 바로 이곳 교토상가. 해버지님은 2003 시즌 교토상가에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하신 우리 해버지님은 김희태 감독님의 도움으로 교토 펄플상가 키무라 분지 총감독으로 상담한 결과 교토의 가입이 실현하고 일본에서 프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박지성 전 선수님이 프로 무대에 데뷔한 계기가 되죠. 박지성 전 선수님의 첫 시즌의 임무는 중반의 대기로서 출전 기회를 가졌지만 교토가 J2 리그로 강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지성 전 선수님은 두 번째 시즌 2001 J2 리그에서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38경기에 출전해 3득점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냈고 교토 상가팀이 J2 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항상 헌신적인 모습에 팀 동료뿐만 아니라 구단 측에서도 엄청난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되고 이 당시 한국 대표팀에서도 주전 자리를 확립해 갑니다. 2002 승격한 교토 상가는 마츠이 다이스케, 크로베 데루 아키와 3톱을 형성하며 J1 리그에서 5위를 하게 되며 2003년 1월 1일 일본 천황에서 후반 7분 프리킥을 받아 헤딩으로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교토 상가가 처음으로 우승컵을 안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박지성 전 선수님과 교토 퍼플 상가의 계약은 2002년 12월 30일로 종료되었으나 팀의 우승을 위해서 교토 퍼플 상가에서 활약을 하였습니다. 교토 퍼플 상가는 박지성을 잔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그는 유럽 무대에 도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영웅이자 세계 축구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박지성 전 선수님은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하게 되었고 그 당시 교토 상가가 아인트호벤으로 받게 된 이적료는 500만 유로, 즉 하나로 75억 정도가 됩니다. 이 기록은 교토 상가 FC에서 최고 이적료 방출이라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토는 오사카 고베와 함께 간사이 지역의 대표 도시이며 일본에서 8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현 인구는 140만 명으로 막부시대의 3대 사무라이 중 한 명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794년부터 이곳 교토를 수도로 명칭하였고 그때부터 1869년까지 일본의 수도였기에 현 이곳은 옛날의 수도라는 명칭 즉 교토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1869년 메이지 정부가 교토에서 도쿄로 수도를 옮겨 이곳 교토는 전통의 도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왕의 정식 즉위식은 이곳 교토에서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 도시 교토에 오시게 되시면 많은 불교 사찰들이 매력적인 방문 장소로 눈에 볼 겁니다. 교토에는 일본에서도 유명하기로 불교 사찰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날 비가 무척이나 내렸고 저는 기요 미즈다라를 방문하였답니다.
니조성, 니조성은 200년간 일본을 다스린 도쿠가와 쇼군 가문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거처이었으며 교토 시가지 가운데 있는 평성으로 성의 찬열군 국가사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일본식 산수정원인 니노마루 정원이 명소인데 이곳을 걸어다닐 때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으시거나 고민이 많으시면 이곳 산책을 추천드린답니다. 이제 교토 상가 축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토 상가 팀의 집인 상가 스타디움 바이 교쉐라는 수용 인원 약 21,600명을 가지는 축구, 럭비, 미식 축구 등의 전용 구기장으로 가메오카역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팀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상가는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 산스크리트어의 상가에서 온 말로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듯 불교의 도시 교토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1922년에 설립한 교토 시코 사커 클럽을 모태로 1994년 1월 13일에 창단되어 최근 팀 창단 3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팀의 전성기는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2001-2003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천왕배 우승과 J2 리그 우승까지 박지성 선수가 떠나고 난 후 교토 상가는 J1 리그와 J2 리그를 오갔으며 작년 2023 시즌에는 12승 3무 18패를 하면서 14위를 하게 되었고 현 2024 시즌도 J1 리그에서 중하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리그에서도 일본 선수가 있다시피 일본 J리그에서도 여러 한국 선수들이 J리그 팀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대한민국 골키퍼들을 많이 환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와사키 플론탈의 전성룡 선수, 쇼난 발메르의 송봉호 선수, 다시마 에이틀러스의 권수태 선수, 세레코 오사카의 김진아 선수, 그리고 여기 교토 퍼플 상가에도 구성현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 있답니다.
Thank you.
일본 전통이 남아있는 도시 교토, 그리고 박지성과 교토 이야기, 그리고 현 교토 상가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구성훈 선수의 활약, 일본 불교 사찰의 맛을 알 수 있는 이곳 교토, 가까운 옆나라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이곳, 그리고 처음 방문하는 교토에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